팬들이 선택한 맘, 케인 베일 아닌 언성 히어로 호이비에르. 신동훈 기자. 토트넘은 브라이튼전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경기 최우수 선수는 득점을 한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이 아닌 언성 히어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였다. 토트넘은 2일 오전 4시 15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전반 13분 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11분 다린 램프티에게 실점해 동점을 내줬다. 교체 투입된 베일이 후반 18분 헤더로 골망을 흔들며 2-1을 만들었고 결국 승자는 토트넘이 됐다. 관심은 토트넘 소속으로 7년 만에 득점한 베일에게 쏠렸지만 팬들이 뽑은 경기 맘은 호이비에르였다. 토트넘은 자체 SNS를 통해 경기 맘 투표를 진행했는데 케인이 14.4%, 베일이 35.9%인 것에 반해 호이비에르는 44.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토트넘 팬들은 호이비에르는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으로 평가했다. 언성 히어로 호이비에르는 시즌 초반임에도 토트넘 최고의 영입으로 꼽히고 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가장 처음 영입한 선수인 호이비에르는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며 불안점이 가득했던 토트넘 중원에 단단함을 부여했다. 수비적 공헌에 더해 EPL 최다 패스 1위에 오를 정도로 빌드업에 시발점이 되어 공격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토트넘의 주장 위고 요리스는 호이비에르를 공개적으로 극찬했다. 요리스는 1일 현지 지역 언론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호이비에르는 시작부터 압도적 활약을 하고 있다. 경기에 나설 때마다 자신의 기량과 능력에 대해 증명 중이다. 호이비에르는 헌신적이며 팀원을 하나로 모아주고 각자의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와 같은 영입생들과 손흥민, 케인 등 기존 자원들의 활약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EPL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해 승점 14점으로 단독 2위에 위치 중이고 18득점으로 팀 최다 득점 1위에 올라 있다.